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What's in my bag을 가져왔어요. 오늘 제 What's in my bag의 주제는 수정 화장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냥 탁 붙이고 있으면 진짜 시원하거든요. 민감성 피부분들은 주목! 저 약쟁이거든요. 드러그스토어, 아, 잠깐만 자기야. 홈플러스 가서 칫솔 좀 사가지고 이빨 좀 닦고 올게. 해가지고 분위기 망칠 수가 없잖아요. 안녕 미우들, 제이미포입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What's in my bag을 가져왔어요. 오늘 제 What's in my bag의 주제는 수정 화장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수정 화장에 진심이거든요. 저는 집순이기 때문에 한 번 나가면 끝장을 봐요. 최소 12시간은 밖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 화장에 정말 진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광고 없는 클린한 What's in my bag을 준비했고요. 제 옆에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아무튼 하나하나 제대로 한번 소개를 빠르고 간단하고 정확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화장템들을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슈레피의 트윈 패드 팩. 이거 레오제이님이 깻잎 팩으로 세상에 내놓으신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두 장의 팩이 나와요. 이걸로 수정 화장하기에 정말 딱 좋아요. 일단은 진정해줄 수 있는 에센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여름에 얼굴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요, 여러분. 그냥 탁 붙이고 있으면 진짜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수정 화장용으로 붙이고 있어도 되고 수정 화장용으로 그냥 하나만 사용해서 이렇게 수정 화장 하고 싶은데 닦아내고 그 다음에 베이스를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거 그냥 개별 포장되어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수정 화장용으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아예 클렌징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는 제가 민감한 피부기 때문에 별로더라고요. 저한테 안 맞았고 차라리 이렇게 진정용 에센스가 충분히 들어있는 촉촉한 개별용 패드를 들고 다녀서 수정 화장을 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수정 화장 쿠션으로는 딱 두 가지를 요즘 진짜 잘 들고 다니는데 역시나 명불허전 제 쿠션 자빈드 서울이랑 지겨지겠다. 그리고 이거는 데이지크의 새로 나온 에어블러핏 쿠션이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정말 정말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 수정 화장용으로 얘네 이 쿠션들 이길 수 있는 쿠션이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먼저 이거는 제가 너무나도 항상 마켓도 사차까지 했을 정도로 항상 추천했던 제품이기에 말이 필요 없죠. 말모. 말의 모에템이고 이거는 좀 자빈드 서울 쿠션보다 좀 더 촉촉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건성분들, 수부지분들에게 수정용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정말 저도 피부 건조할 때는 이 제품을 최근에 수정용으로 많이 들고 다녔는데 입자가 곱다 보니까 그 무너진 피부에도 착착착 잘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이 패드로 지워내고 나서 올릴 때도 이렇게 주변에 뭉개진 애들이랑 잘 섞이면서 올라가요. 물론 요 자빈드 쿠션도 마찬가지로 진짜 입자가 곱기 때문에 아주 잘 올라갑니다. 근데 대신 얘는 조금 겉보속촉 베이스라서 수부지 지성분들에게 굉장히 추천하는 쿠션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진짜 제가 사용해본 쿠션들 중에 제일 수정 화장이 깔끔하고 어떤 베이스랑 잘 섞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 화장용으로 잘 들고 다녀요. 아 그리고 이거 추천 안 했다. 이거 여름에 이 미스트 꼭 쟁이세요. 민감성 피부분들은 주목 말고 주목. 아 주목 오시면 안 돼요. 네 저 국밥 안 시켰거든요. 죄송해요. 아무튼 주목입니다. 이거는요 가지고 계시는 패드에 미스트를 촉촉촉 묻혀서 패드로 올려주시기도 너무 좋아요. 여름에 막 돌아다니다가 얼굴 달아올랐을 때 그리고 피부 무너져서 수정 화장 해야 될 때 꼭 필요한 미스트예요. 응급 진정 미스트거든요. 그래서 딱 뿌려주면 붉은기 샥 가라앉고 피부 열감 낮춰주는 수분 미스트예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 미스트 만나고 나서 꽤나 건조한 날에는 꼭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다음 어바웃온 팩트 나오셨습니다. 얘는요 제 파우치에 빠지지 않는 필수템이에요. 어바웃온 에어핏 파우더 팩트 이거 제가 3번 정도 영상에서 최근에 보여드렸었던 템인데 아주 가성비 좋아서 그냥 들고 다니고 막 술 처먹다가 막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바닥에 파우치 떨고 뭐 얘를 떨고도 화장실에서 막 고치다가 쫙 떨궈도 하고 딱 봤을 때도 뭐야 깨졌어. 깨졌어도 다시 사면 돼요. 그만큼 부담 없는 가격. 그만큼 갓성비템입니다. 하지만 계속 사고 싶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입자가 고운데 얼굴에 바르면 되게 뽀샤시해지면서 톤업이 살짝 되면서 뽀샤시해지면서 모공이 착 메꿔지거든요. 글로 피부가 돼요. 뭐 수정 화장 쿠션으로 해준 다음에 얘를 마무리로 탁 발라주면 베이스 방금 바르고 나온 사람처럼 변해버리거든요. 얘는 진짜 필수템입니다. 제 수정 화장 파우치에 꼭 빠지지 않는 파우더 팩트예요. 이렇게 해서 제 수정 화장 어벤져스 템들이 끝이 났고요. 그 다음 템들 이 분말 스틱은 도대체 뭔가 하셨죠? 요거는 다 체중 관리용인데요. 데이슬림의 피치톡 가르시니아 분말이에요.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약쟁이로 되게 유명할 정도로 저 약쟁이거든요.
드러그스토어, 드러그스토어. 그래서 집에서는 꼭 가르시니아 알약을 챙겨 먹거든요. 체중관리용으로. 알약 주렁주렁 달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요거 하나 그냥 스틱 갖고 다니면 하루 한 포 물에 타서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식당 가서 밥 먹기 전에 물 타서 이거랑 같이 먹고 밥 먹고 술 먹고 이렇게 하면 정말 체중관리에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게다가 비타민 B랑 판토텐산 성분도 들어가 있어요. 이거 제가 제 친구 유튜버 언니 지우 언니랑 잘 챙겨 먹는 스틱이었는데 지우 언니가 곧 이거 마켓도 한대요. 그만큼 우리 둘은 이거에 진심이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살 빼자 유산균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제가 왓츠인마백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꼭 추천을 하고 싶은 약이에요. 이게 유산균인데 아라자임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아라자임이 우리 몸에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해주는 성분이라고 대강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먹으면 염증을 제거해주는 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얘가 뭐 체지방을 태워주는 운동 효과를 주는 성분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를 두 달 챙겨 먹었는데 제가 식단 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1kg가 훅 빠졌거든요? 항상 그대로 챙겨 먹었는데 제가 마름으로 가기에는 되게 어려운 체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 꾸준히 챙겨 먹어서 운동하고 식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올리브영에서 파는 콤부차 스틱 분말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요거는요 유산균 들어가 있는 콤부차고요 칼로리가 15칼로리밖에 안 되는 음료수를 만들 수 있는 분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생수병에 넣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터져요. 왜냐면 제가 해봤거든요. 진짜 택시에서 한번 이렇게 생수병에 넣었다가 저 택시 아저씨한테 진짜 회초리로 두들겨 맞을 뻔했어요. 그냥 사이다 터지듯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수병에는 안 되고요 식당에서 물 따라서 드실 때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생수병 물 좀 덜어내시고 넣어주시고 섞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응아 잘 나옵니다. 쾌변. 그리고 아 여름 필수템이에요. 바솔 페미닌 티슈. 우리의 소중이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티슈거든요. 플러셔블 페이퍼라가지고 그냥 변기에 넣고 버리면 이게 물에 풀어지는 티슈예요. 그래서 휴대용으로 굉장히 좋고요. 게다가 개별 포장되어 있는 티슈라 휴대용으로 진짜 좋습니다. 이게 티트리 오일이 함유된 그런 티슈다 보니까 생리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찝찝하잖아요. 아무리 휴지로 닦아내도 찝찝한데 집에서는 차라리 물로 샤워를 하지 밖에서는 세면대에 대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티슈가 꼭 필요해요. 얘 진짜 필수템 됐어요. 저는 이거 유튜버 제유한테 추천을 받은 제품이라서 한번 선물로 받았었는데 와 걔가 선물해주고 나서 저 계속 이거 사줬어요. 고맙다. 그리고 나서 청결템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입냄새 제거 더블 듀오 세트입니다. 얘는 덴티스트 스프레이. 아 지금 한번 해야겠다. 이거는요 이건 진짜 제가 써봤던 어떠한 구강 스프레이 중에 제일 강력하게 입냄새를 제거해주는 스프레이예요. 혹시 본인이 전방 50m에서도 용가리 마냥 입을 벌렸을 때 진짜 찝찝한 냄새를 풍긴다 하시면 이거 그냥 올리브영에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지금 가서 구매를 하세요. 그러면 확 입이 상쾌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애인이랑 분위기 잡을 때 이게 키스를 해야 되는데 내가 방금 5분 전에 마늘이랑 삼겹살을 먹었어. 그러면 입이 청결해야 되죠. 근데 내가 슈퍼를 가가지고 지금 이를 닦을 수 없잖아요. 아 잠깐만 자기야 홈플러스 가서 칫솔 좀 사가지고 이빨 좀 닦고 올게 해가지고 분위기 망칠 수가 없잖아요. 그때 그냥 얘 스프레이 하나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 마늘을 두세 번 더 먹었다 하면 요 가글까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테라브레스 가글인데 이렇게 개별 포장돼서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최근인지 뭔지 저는 최근에 발견했어요. 이 가글은 한번 그냥 해주면 내가 방금 쉬지 않고 뭘 먹었던 말건 내가 입에서 냄새가 똥내가 나건 말건 그냥 싹 사라지는 가글입니다. 또 그냥 입이 찝찝할 때 그냥 얘로 한번 싹 씻어주면은 양치보다 더 시원해요. 얘로 가글에 주고 얘로 마무리 탁탁탁 뿌려주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입냄새가 안 나는 사람으로 등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마몽드 헤어 섀도우예요. 제가 헤어라인이 특이해요. 제 헤어라인이 세상에서 제일 자유분방하거든요. 여기가 M자예요. 게다가 탈색을 여러 번 해서 여기가 좀 빠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헤어팡팡 섀도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들고 다니면서 톡톡 발라주는 그런 헤어 섀도우예요. 땀에도 잘 안 지워지고 땀을 막 폭포처럼 샤워기처럼 흘리시는 분들은 장담을 못하겠지만 평범하게 흘리신다면 잘 안 지워지는 헤어라인 섀도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수정화장템들 말했잖아요. 첫 번째로 베이스 설명을 해드렸다면 이번에는 아이 수정 메이크업 필수템입니다.
저는요, 눈 애교살이 확 밝아져야지 눈이 두 배로 커 보이는 눈을 가지고 있어서 애교살에 좀 진심인데, 보통 평소에는 메이크업을 할 때요, 노베브 스틱으로 애교살을 살려주곤 하는데, 이제 외출을 할 때는 얘 들고 다니기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조그만한 요 스틱을 들고 다니거든요. 이거는 트윙클팝 글리터링 아이 스틱이에요. 눈 밑에 슉 발라주면 확 애교살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아이 스틱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필리밀리 속눈썹 고데기예요. 그냥 밖에서 속눈썹 쳐져 있을 때 전원 켜고 한 5분 정도 기다리면 얘가 달궈져요. 진짜 속눈썹 고데기거든요. 얘로 올려주시면 다시 뷰러랑 마스카라 한 것처럼 속눈썹이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틴토 아이라이너. 꼭 들고 다니는 파우치템인데 화장할 때도 꼭 쓰는 아이템이죠. 우리 미우들은 알 거예요. 그냥 얘는 아이라인 좀 지워졌다 싶을 때 부담스럽지 않게 선명하게 해주는 여리여리한 아이라이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섀도우는, 이거는 제가 에뛰드 건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 뒤에가 뜯어져 있거든요. 하도 험하게 써서. 근데 제가 이거 진짜 애교살용으로 엄청 잘 써요. 눈 밑에 바르면 보이시죠? 확 펄이 올라가면서 눈 밑이 뽀용하고 애교살이 팍 살아난다니까요? 이거 봐. 이게 단종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이거 파우치에서 절대 안 빼먹는 섀도우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제가 꼭 제품명을 한번 찾아볼게요. 못 찾으면 그냥 밑에다 죄송합니다 써놓을게요. 진짜 진짜. 그리고 수정 마지막템 립입니다. 립은 뭘 들고 다니냐면, 먼저 립밤 같은 경우엔 정샘물 립밤이에요. 이건 워터 틴티드 립밤인데, 제가 하도 각질 부자다 보니까 립밤을 안 들고 다니면 안 돼요. 막 가뭄 나면 땅 쩍쩍쩍 갈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질들이 왕 생기거든요. 그냥 각질 rich girl, 각질 부자예요. 그래서 립밤이 꼭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 립밤이라 뭔가 립밤만 촉촉촉 발라야 될 때 꼭 필요한 립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밖에서 입술 수정할 때 꼭 필요한 틴트입니다. 클리오의 한남동인 레드 컬러인데, 얘가 글로시 틴트예요. 글로시 틴트인데 각질 같은 거 부각되지 않고 입술에 촉촉하게 싹 발리는 애라서, 아마도 입술에 막 각질 같은 거 올라왔을 때 매트립을 막 다시 이렇게 두 번 세 번 얹기 부담스럽잖아요. 그럴 때 그냥 사용하는 글로시 틴트? 근데 입술이 되게 예쁘게 반짝거리는 틴트라서 꼭 수정 화장용으로 들고 다니는 립입니다. 그리고 컬러가 확 화사해지는 느낌?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화장이 썩었어도 요거 발라주면은 화장이 다시 형광등 켜준 것처럼 화장이 확 살아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하트 퍼센트 립 펜슬인데요. 얘는 립 펜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는 베이스 립 따로 포인트 립 따로 막 이렇게 바리바리 챙기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베이스 립 역할을 해주는 그런 립스틱을 들고 다닐 때가 있거든요. 얘를 그냥 입술 외곽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베이스 립을 바른 것처럼 돼요. 그래서 얘는 꼭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 What's in my bag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이 가방은요, 메종 마르지엘라 가방인데 제 첫 명품 백이자 제 휘뚜루 마뚜루 백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옷 스타일에 딱 맞는 그런 유니크하면서도 데일리한 캐주얼 백이라서 저는 얘를 휘뚜루 마뚜루 들고 다니거든요. 미들 사이즈랑 아까 말했던 제품들이 다 들어가요. 꾸겨꾸겨 넣으면. 그래서 저는 이 가방 정말 잘 들고 다녀요. 그래서 제 인스타 사진 보면 진짜 이 가방만 들고 다녀서 사람들이 나 오해하겠어. 가방 이거밖에 없는 줄 알고. 근데 맞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튼 되게 예뻐요. 여름 옷들한텐 진짜 아무데나 더 잘 어울리겠다. 이렇게 왓츠인마백이 끝이 났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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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